네, 장지표입니다.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이낙연도 대표가 자기 뭐 선거에 좀 유리하도록 이른바 이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뜻이 저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아마 석방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말 이 석방돼야 됩니다. 그분들이요, 그 지금 무슨 한 사람은 뭐 징역이 17년이고 한 사람은 25년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점에서도 석방돼야 되지만 설사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역,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을 벌써 4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지금 한 1년쯤 살았지 않습니까? 특히 또이 동부 구치소에 또이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뭐 무려 1000명 가까이 지금 8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또 고령이고 한데,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래저래 하여튼, 가까운 시일 안에 저는 석방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두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상당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국정운영을 지금까지처럼 해가지고는 나도 큰일 나겠다. 뭐 제가 절대로 저는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건방진데 저는 자화자찬 잘안 하려고 꽤나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제가 지난 12월 그제죠.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지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겪은 불행을 당신도 겪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국정을 쇄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그 사이에 뭐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러나,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다른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경우는 좀 비교적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요컨대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정운영을 지금까지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을 드러낸 신호탄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이야기로는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개과천선 한다고 얼마나 많이 할까 하는 의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이 잘못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나타내 보인다면, 그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비상시국 연대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정권 퇴진 투쟁에 우리가 돌입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상황 속에서 이두 대통령 사면을 여당 대표가 말하는 것은 요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뭔가 국정운영의 국정운영을 여러 가지고 쇄신 국정운영을 쇄신하려는 그런 의도도 들어 있어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도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국민의 뜻이.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국민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헌법 제1조에 이렇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제1항입니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금년도에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하는 또 사회가 정상화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날씨도 춥고 한데 올해 끌 것 없이 저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찾아가가지고 이왕 저 석방하는 거 날도 추운데 좀 일찍 석방하자 이렇게까지 건의를 해서 최단 시일 내에 두 전직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여기에 마음을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